만약 아무 언급도 없이 이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달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 달 사진을 많이 보신 분이거나 업계에 계신 분이라면 세부적인 지형부터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아시겠지만 얼핏 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표면을 확대해서 보면 더 비슷합니다. 하지만 수성은 당당한 행성입니다. 명왕성이 퇴출되기 전까지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이었다가 이제는 가장 작은 행성이 되었죠. 수성은 지구와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행성입니다. 수, 금, 지, 화 순서로 놓여있기 때문에 금성이나 화성이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평균 거리로는 수성이 가장 가깝다고 하네요. 물론 가장 근접했을 때 기준으로는 금성이 약 4천만 킬로미터로 제일 가깝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제일 가까운 수성이 저 멀리 떨어진 목성보다 탐사가 어렵습니다. 태양과 너무 가깝고 공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수성 탐사선은 2 플러스 1개로 총 3개고 목성 탐사선은 9 플러스 2개로 총 11개입니다. 물론 탐사선의 숫자가 탐사 난이도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수성을 탐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스윙바이 같은 다른 행성의 중력 도움 없이 순수하게 연료의 추진력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명왕성보다 가기 힘든 게 수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중력을 이겨내고 수성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네요. 스윙바이로도 가기 어렵고 추진력으로만 가도 어려운 수성. 이렇게 탐사가 쉽지 않은 행성이기 때문에 수성에 관한 정보가 다른 행성과 비교하면 많이 적은 편입니다. 1975년 메리너 10호의 3차 접근 이후 2011년 메신저호가 갈 때까지 36년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미 날아가서 수성 궤도 진입을 진행 중인 탐사선 베피콜롬보가 재밌는 정보를 많이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성 탐사선 중 7개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에 겸사겸사 들린 거긴 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목성에 접근하는 건 쉬운 일이라는 거죠. 만약 수성에 탐사선을 날렸는데 실수로 놓쳤다고 생각해봅시다. 태양에 돌진하는 것보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의도치 않게 태양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하나 생기겠습니다. 직접 날아가기 어려운 수성은 심지어 관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구에서도 태양을 향해 카메라를 돌리면 고장나기 쉬운데 우주에서는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지상의 망원경이나 우주의 망원경이나 태양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은 태양과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성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도 처음엔 제임스 웹 같은 엄청나게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태양계 행성들을 다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수성은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 그만큼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일출이나 일몰 때 잠깐이지만 볼 수 있죠. 실시 등급 마이너스 1.9등급으로 밤하늘에서 제일 밝다는 시리우스보다 1.4배나 밝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우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수성. 그래도 탐사선 다녀왔기 때문에 재밌는 정보가 제법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성에 관한 재밌는 사실을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들 평안한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 새로운 한 주도 즐거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